405번. 자, fx 자리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이렇게 고칩시다. k는 1부터 12까지 1인 한 다음에 2에 2k제곱 x제곱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k제곱 이렇게 되고, 2에 마이너스 2k제곱 x제곱 플러스 2에 2k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알파가 또 이런 이제 리미트하고 x가 무한대로 보내는데, 자, 알파 값을 구할 때, 자, 이걸 먼저 리미트로 보내는 거야. 그죠? 이걸 먼저 보냅니다. 리미트 x를 무한대로 일단 먼저 보내. 보내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x제곱, x제곱이잖아요. 그죠? 뭐 계수, 최고차가 x제곱이니까, 자, 이거는 뭐 0, 0 처리될 거라. 그죠? 그럼 요렇게만 되겠지. 이 계산하면 2에 4k제곱이 되잖아. 그죠? 4k제곱이 ln 이제 붙였죠? ln 붙이면 이거는 또 4k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붙이게 되면은 12, k는 1부터 4k는 4하고 2분의 n 플러스 1 되어서 이렇게 이해하면은 24 곱하기 13 3, 4, 12, 3, 6, 7, 1, 4, 4, 1. 1, 2는 2. 312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지금 알파죠. 알파인데, 자, 베타도 x 0으로 가는데, 자, 이거 먼저 리미트를 붙이고 보냅니다. 보내게 되면은, 자, 이것을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죠, 이번에는. 자, 이렇게 딱 똑같이 적었을 때, 이렇게 되면은, 0, 0, 그죠? 여기가 0, 0으로 갈 거라, 그죠? 0, 0으로 하고, 자, 여기서 이것만 남죠? 그래서 이거는 값이 2에 마이너스 4k제곱이 남지, 그죠? 여기 갈 때는. 자, 그러게 되면 이게 ln을 붙이게 되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4k가 됩니다. 그러므로 12, k는 1부터 12까지 마이너스 4k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하고 2분의 12, 13 되어서 이거는 마이너스 312가 되네. 이것이 베타라고. 그 알파 마이너스 베타랬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624가 됩니다.